무릎 붓기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 검사 방법, 치료법도 각각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외상 염증성 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면 인대 손상, 골절 또는 연골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이 무릎 붓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증가와 함께 관절의 마모가 발생하여 무릎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활동이나 운동으로 인해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때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통증과 붓기가 많습니다. 관절 주변의 부기가 관찰됩니다. 통증 및 뻣뻣한 무릎 굽히기 힘듭니다. 무릎 주위가 빨갛게 되거나 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주변 누르면 아픈 곳이 발견됩니다. 검사에는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무릎의 부기, 통증, 운동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엑스레이는 무릎 변화,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평가합니다. MRI 검사는 인대, 연골을 보다 자세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물이 찼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 관절 천자, 염증성 질환 또는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존적 치료, 휴식, 냉찜질, 약물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인대 염증 치료는 PDRN 주사가 손상된 인대를 재생시키고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고 뼈 사이 강역이 좁아집니다. 퇴행성 질환이나 외상의 치료는 연골 보충제인 콘주란 주사가 좋습니다. 수술, 심각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